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해년 신년사는 요약하자면 경제, 경제, 경제였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면서도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해 경제 체질을 바꾸는 노력은 계속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입니다. 집권 3년 차를 시작하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년회.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경제계 중심 초청 인사 300여 명 앞에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 경제란 단어를 모두 25번 사용하며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경제 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옵니다. 확실한 경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올해 정책 목표를 그야말로 온통 경제 이야기에 담은 겁니다. 좌초 위기에 놓인 광주형 일자리도 언급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 척도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중심에 공정과 일자리가 있다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더라도 경제 체질을 바꾸는 노력은 계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왜 또 내일을 기다려야 하느냐는 뼈아픈 목소리도 들립니다. 우리 경제를 바꾸는 이 길은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신년회에 앞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면서도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함께 잘 사는 나라라고 적으며 함께 방점을 찍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